네,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TV 탑클럽 고광현 대표입니다. 네, 휴일 무료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소리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MBN골드로 들어오신 분 1번. 네, 유튜브로 들어오신 분, 네, 목소리 들리면 1번 눌러주세요. 예, 휴일 오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무더운 시간이죠. 네. 폭염이 좀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밤에는 좀비 소식 일부 또 내린다고 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내일부터 또 8월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뭐 지난주 이제 첫째 주가 지났고, 이제 두 번째 주 시작이 되는데, 또 부지런히 좀 달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휴일이니까, 예,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목, 로봇과 AI 인공지능, 로봇과 AI 인공지능, 로봇과 AI 인공지능 집중 공략할 시기. 어떻습니까? 로봇주 어때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날아가고 있죠? 인공지능 어떻습니까?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제가 로봇, 인공지능,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에게 외쳤죠.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어땠습니까? 로봇, 인공지능, 훨훨훨훨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 좀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본격 출발. 네. 그래서 지난주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바로 로봇과 인공지능이다. 한번 몇 종목만 한번 간단히 볼까요? 로봇 대표적으로. 로봇 쪽에서 좀 제일 잘 갔던 게 역시 로봇주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요 종목이 잘 갔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만 원 밑에서 한 8만 원, 9만 원. 8만 원, 9만 원대에서 예, 8만 원, 9만 원대에서 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에 훌쩍 올라와서 지금 13만 원대. 순식간에 한 4, 50%, 순식간에 한 40%에서 50%까지 순식간에 날라버리죠. 얼마나 또 이렇게 들어가면은 얼마나 또 편안합니까? 편안한 자리에서 들어갔더니 40%, 50% 거의 먹는다. 시장에서 뭐 에코프로. 예, 아지송님 어서 오세요. 예, 김희경님도 어서 오세요. 시장에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시장에서 에코프로 식구들 있죠.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식구들. 그다음에 포스코 식구들. 예, 포스코 식구들 막 날라갈 때 이쪽에 날라갈 때 이쪽은 늦었다. 이쪽은 들어가기 상당히 부담스럽다. 아직 안 올라간 쪽. 뭐다? 로봇 쪽을 공략하라. 로봇 쪽. 로봇 쪽을 공략하고 인공지능 AI를 공략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로봇과 인공지능 쪽 아주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쭉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해서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또 얼른, 아이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더라 해서 또 얼른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냥 담그자 해가지고 담가버리면 또 피곤할 수가 있죠. 로봇주 중에서도 아직 안간 거, 조금 출발이 늦은 거 있죠? 후발주자. 오히려 여러분은 후발주자로 좀 가셔야 좀 편안하게 갈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고요. 인공지능 쪽은 더 좋았죠? 인공지능의 대장주들. 잠깐, 요쪽에 좀 밑에 적으면 될까요? 로봇주, 네, 로봇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출발. AI 쪽은 더 강력했죠. 로봇보다도 AI 쪽은, 예, 소문자 쓰지 말고 대문자로 씁시다. 예. AI 인공지능 쪽은 뭐 오히려 더, 뭐 셀바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셀바스, 뭐 셀바스 AI도 있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있죠. 셀바스 먼저 볼까? 한번 대충 한번 살짝 한번 보면은, 예, 셀바스 AI도 훌쩍 올랐죠. 빌빌빌빌 거리다가 역시 바닥에서 훌쩍 올랐습니다. 훌쩍 바닥에서부터
훌쩍 튀어 올라왔죠. 예. 제가 7월, 8월 계속해서 로봇, 인공지능, 노래를 부르다시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바닥에서부터 훌쩍 올라왔습니다. 셀바스 AI도 그렇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죠. 이것도 셀바스 헬스케어도 쭉쭉 올라오고 그래서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또 코난 테크놀로지, 예, 코난 테크놀로지도 바닥치면서 역시 올라오고 있죠. 네, 코난 테크놀로지. 예, 블루오션님 어서 오세요. 네. 뭐 솔트룩스 이런 것도 많이 오르고, 예, 솔트룩스도 역시 바닥에서 쭉쭉쭉쭉 올라오고 있죠. 마음 AI도 조금 살짝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주급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셀바스라든지.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그 다음에 뭐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 이런 것들이 우선 출발하고 있죠. 우선적으로 솔트룩스 우선 출발. 우선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속주. 이제 후발주, 후속 후발주가 이제 급등이 예정이 돼 있다는 것이죠. 후속 후발주가 급등이 예정이 돼 있다. 로봇주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 출발. AI 쪽 인공지능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코난테크, 솔트룩스 우선 출발. 이제 후속 후발주로서 로봇주의 후발주. 인공지능의 후발주도 이제 급등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 그쪽이 이제 상당히 7월까지 좋은 모습 보이는데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바로 여기 오늘 제목처럼 로봇과 AI 인공지능에 집중 공략할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쪽에 막또 올라가는 종목 막 덤벼들지 말고 아직 안간 종목들 그쪽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많아요. 충분히 순식간에 40% 50%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4월, 5월, 6월, 7월 여러분들 고생하셨죠? 4월, 5월, 6월, 7월 여러분들 아마 고생하신 분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시장은 지지부진하고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들만 날아가고 엉뚱한 종목들은 오히려 더 떨어져 버리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고생하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 그룹주가 좀 조정의 양상을 보이니까 바로 시장의 주도주인 뭐 로봇, 인공지능 이쪽이 가장 먼저 로봇과 인공지능이 가장 먼저 튀어오르고 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튀어오를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은 여전히 좋다. 여전히 좋고,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이따가 한번 좀 살펴보고요. 살펴보기 전에, 네, 로봇과 인공지능 쪽 살펴보기 전에 요건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탑클럽에서는 실시간으로 또 무료 종목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무료 종목 추천하고 있고, 무료 종목 추천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실시간으로 집중적인 리딩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 삽니까? 바로 무료 카톡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 그 다음에 실시간 집중적인 리딩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그 다음에 비밀번호, 참여 코드죠. 요것을 여러분의 채팅창에 지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튜브에서도 보고 계신 분들 아마 실시간 채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면 하단에 보면은 실시간 채팅이라고 보면은 거기 누르시면은 채팅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무료 네이버 밴드 주식방 요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료방에 들어오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무료로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가 유료 방송보다는 뭐 당연히 조금은 처지겠죠. 당연히. 그러나 뭐다? 저희 탑클럽은 집중적으로 우리 그 무료방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탑클럽이 2명,
고광현 대표하고 고광석 대표 둘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광석 대표는 이제 유료방에 집중적으로 이제 리딩을 하고 있고 조금 저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또 무료방에서 또 집중적으로 관리해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무료 카톡방과 네이버 밴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비밀번호를 지금 올려드렸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실 분들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또잘또못 찾아오시는 분이 또 계시죠. 아무래도 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잘 찾아오지 못하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저 유튜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지금 보고 계시면은 유튜브 밑에 보면은 네,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화면 하단에 보면 제목이 있죠? 요 제목을 툭 치면은 밑에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7월, 이제 7월이 아니라 8월이네요. 예, 7월 대박 종목 무료 카톡 주식방에서 정격 공개해서 여기 영어로 된 부분 있죠? 영어로 된 부분. 요 영어로 된 부분을 누르시면은 예. 매일경제TV 엠뱅골드 탑클럽 무료 카톡방에서 참여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기 누르면은 참여 코드, 즉 비밀번호가 뭐냐? 비밀번호를 요구하는데 비밀번호는 6 6 7 8, 6678입니다. 6678, 6678. 얼른 눌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바로 또 비밀번호가 또 변경이 되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1011명이 들어와 있네요. 1011명 들어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무료 네이버 밴드 주식방 입장에서 역시 영어로 된 부분 있죠? 요 영어로 된 부분을 누르시면은 네, 탑클럽 네이버 밴드, MBN골드 탑클럽 무료 주식 밴드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료 주식 밴드 많은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공부방 밴드는 공부방하고 공부방, 그 다음에 자료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아까 카톡방은 소통방, 소통방하고 실시간 리딩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는 방, 무료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비밀번호, 참여 코드하고, 그 다음에 무료 밴드, 이렇게 같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요. 네, 청솔님이 재빨리 또 들어오셨네요. 네, 좋습니다. 네, 조애나님도 얼른 들어와 계시고, 예, 네, 좋습니다. 오늘은 로봇과 인공지능 집중 공략할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로봇 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준비한 자료 위주로 보겠습니다. 엊그제죠. 8월 1일 날좀 준비한 자료인데요. 예, 로봇 관련해서. 로봇 관련해서도 지금 자료들 여러분에게 많이 좀 공유를 하고 있죠. 로봇 쪽, 진격의 로봇. 이렇게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 역시 뭐 중장기적, 현재로서는 뭐 로봇 쪽이 뭐 그렇게 막 실적이 엄청나다. 이건 아니죠. 예, 미래 성장 산업. 이런 퓨처 테크로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기대감. 또 로봇 자체뿐만 아니라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봇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
로봇 관련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계는 연초 대비해서 두배 가까이 증가. 연초 가까이 대비해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연초 1월에서 많이 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월달, 2월달, 3월달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날라갔죠. 날라갔습니다. 반대로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은 어때요? 로봇하고 인공지능 한마디로 죽 섰습니다. 죽 섰어요. 근데 사실 로봇하고 인공지능 쪽만 죽순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쪽, 뭐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주, 요쪽 그룹주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중에서도 이제 7월 넘어가고 8월 되면서 가장 강력한 시세 분출 나오는 것이 바로 로봇 인공지능이다. 그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로봇 인공지능 집중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대기업의 로봇 기업 지분 투자, 삼성전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봇 관련 정책 기대감, 로봇 산업의 규제 완화 등 대형 수주, T로보틱스의 SK차전지 자동화 물류 시스템 수주 같은 긍정적 이슈들이 주가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였음. 하반기에도 두산 로보틱스 등, 두산 로보틱스가 곧 아마 신규 상장하죠. IPO 추진할 것 같습니다. 추진 중이죠. 하반기에도 두산 로보틱스 등 추가 로봇 기업의 상장과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공개에 따른 정책 모멘텀 등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은 단기적 테마가 아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봇은 그냥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다. 단기적 테마가 아님. 뭡니까? 미래다, 미래. 여러분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고, 주식의 미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노동력의 부족, 인건비 상승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는 로봇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또한 로봇 산업,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함. 로봇 기술도 지속 발전 중, 기존의 로봇은 정형화된 공간 내에서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단순 반복 작업에 활용하는 데 그쳤지만, AI 등 소프트웨어 기술 발달로 비정형 공간에서 유연하고 범용화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의 탄생이 기대됨. 즉 뭡니까? 하드웨어 중심 시장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최근에 어땠습니까? 올해 4월, 5월, 6월 조정이었죠. 4월, 5월, 6월 주요 조정. 이제 8월 달 들어서 이제 다시 급격한 상승. 여러분은 이제 뭘 먹어요? 한번 요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8월 이후에 로봇주라든지 인공지능의 상승으로 엄청난 상승. 요건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조건 요건 먹어야 된다. 놓치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 아, 저는 로봇주가 영 재미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아, 로봇주는 실적도 없고 뭐 재무 상태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영 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접근하기 껄끄럽습니다. 뭐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실적 오로지 실적 실적 나오는 종목만 들어간다 이러신 분도 계시죠. 그러나 이쪽은 이제 실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 미래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는 것인데 아까 봤습니다만은 단기적 테마가 아니다. 단기적 테마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주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잘 모르시면은 아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은 어디로 아까 무료 카톡방 있죠?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혼자서 로봇주라든지 인공지능 쪽아 나는 미래 쪽이라든지 이전 기술 분야에서 미래 기술 쪽에서는 잘 모릅니다 이러신 분은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공대 출신 아닙니까? 제가. 저도 그래서 이런 미래 기술 쪽에는 상당히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봇 쪽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점 로봇 시장. 지금 로봇 사업이 점점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월별로 로봇 사업 관련한 이제 주요 MOU 리스트, 뭐 4월부터 6월까지니까 뭐 이미 지났죠? 예. 2024년 4월, 5월, 6월. 이런 뭐 주요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로봇주에는 집중적인 관심. 특히 더 좋은 게 뭐다? 더 좋은 게 지금 워낙 바닥에 있어요. 워낙 바닥. 워낙 바닥에 있어. 그게 좋아. 그것이. 예. 로봇 곱하기, 로봇 곱하기 AI, 로봇 곱하기 AI, 무한 시너지. 한마디로 이제 터미네이터,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뭐 터미네이터죠, 터미네이터. 예. 터미네이터가 정말 영화 속이 아니라 진짜 현실로 또 성큼 다가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제 결합하면서 무한 시너지. 로봇 AI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기존에는 사람이 사전에 모든 작업을 지시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로봇이 인간의 추상적인 자연어 기반 지시를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을 계획하여 적합한 행동과 제어를 할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있음. 뭡니까? 바로 AI 기술이죠. AI 기술의 접목으로 로봇 작업의 범용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그래서 지금 로봇과 인공지능 쪽이 결합하면서 엄청난 성과. 이 시장이 완전히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이제 재편되는, 네. 그런 시장도 이제 미래에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 인공지능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AI 주요 모델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다가오는 이제는, 뭐 다른 거 아니죠. 이제 정말 휴머노이드 즉 이제 뭐 로봇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뭐 사람 비스무리하게 지금 닮아가고 있죠. 네. 네, 휴머노이드 2. 네. 그러나 아직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최근의 실적 감소, 부진한 실적 흐름, 공작기계 수주 동향을 지켜보자. 그래서 로봇 관련 기업의 2023년 1분기 매출액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15%, 전 분기 대비해서는 20% 감소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는 지금 현재 실적은 아직은 뭐 뒷받침되지 않고 있진 않다. 국내 기업 로봇들의 규모가 아직 작죠. 예, 규모가 아직 작고 수익성이 저조한 만큼 아직은 좀 그러에 대한 그런 위험 요소는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은 언제쯤 본격적인 실적 성장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까? 로봇 도입의 주체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경기 동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판단함. 실제로 로봇 기업의 매출액 흐름은 경기 선행 지표로 활용되는 공작기계 수주 흐름과 동행되는 점을 참고로 해볼 수 있음. 일본 공작기계 수주는 올해 하반기에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로봇 기업들의 실적 턴어라운드 또한 올해 하반기 후 실적 흐름에 주목.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그다지 좋지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는 큰 뭐다? 큰 기회가 될수 있다. 지금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이 실적 흐름이 뭡니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저 밑에 있죠. 저 밑에 있는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면서 주가가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러분, 요거 고스란히 여러분의 수익으로 먹어야 된다. 요거 수익으로 여러분 뭐 챙겨야 돼요. 챙기지 못하신 분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챙기지 못하시는 분은 뭐 그냥, 뭐 계속 고생하시는 거죠. 시장에서. 뒷북 치다가. 고생하시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무료 방송 진행했는데, 뭡니까? 로봇주, 인공지능, 계속 강조드렸지 않습니까? 일주일 사이에 훌쩍훌쩍, 뭐 40%, 50%씩 훌쩍훌쩍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 로봇과 인공지능,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근 4개월 조정이다, 근 4개월. 근 4개월 조정 받고 이제 일주일 올랐어요. 일주일 상승 나왔습니다. 일주일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 로봇주
무조건 여러분들 포트에 로봇주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돼. 몇 개? 몇 개? 몇 개라고 했습니까, 방금? 로봇주 여러분들 포트에 몇 개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대답해 보세요. 몇 개?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 또 틀려요. 채팅창에 얼른 써보세요. 몇 개 가지라고 했어요, 방금? 엠벤골드, 유튜브, 답변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요?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두 개, 두 개. 로봇주 무조건 두 개. 여러분들 로봇주는 무조건 두 개 있어야 된다. 로봇주 예. 두 개는 무조건 있어야 돼. 예, 아지송님. 예, 대박 나실 겁니다. 예, 번호 누르신 분은 대박. 대박 안 누르신 분은 중박으로 합시다. 중박. 예. 로봇주 두 개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 두 개, 뭐 세 개도 좋고. 뭐 미래가 로봇에 달려 있는데. 로봇의 투자 전략. 로봇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주가 레벨 또한 과거 대비 크게 높아진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필요가 있어. 예, 대박나자님, 은종원님, 데이토나님. 예, 유튜브에서 두 개라고 적어주셨는데. 예, 대박나십시오. 당사는 로봇 유망 분야로 협동 로봇과 물류 로봇. 협동 로봇이 뭡니까? 협동 로봇. 협동 로봇 아시죠? 협동 로봇. 아, 뭔가 일하는 느낌이 나죠? 예, 말 그대로 협동 로봇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있으면은, 예, 우리 사람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로봇이 이제 거들어주는 로봇이죠. 사람이 일을 할 때 거들어주는 로봇이 바로 협동 로봇입니다. 물류 로봇. 뭐, 물류 로봇. 뭐, 당연하죠. 뭐, 물류. 예, 물류 관련된 로봇이구나. 부품 쪽에서는 감속기,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죠. 감속기, 요 분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라. 즉 여러분은 로봇 중에서는 이제 협동 로봇 분야, 물류 로봇 분야, 그 다음에 감속기 부품 분야, 요쪽 종목을 특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죠. 또한 로봇 기술은 다양한 기술의 총집합제로 로봇 외 산업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로봇 전문 기업 외에 배터리 센서, 반도체, OEM 생산업체 등 시선을 확보해 보는 것도 유효함. 예상치 못한 곳에서 로봇 산업의 성장의 수혜가 나타날 수 있끔. 글로벌 주요 로봇 기업의 PSR은 5 내지 6배 수준이며 일부 고성장, 독점적 지위를 지닌 기업은 PSR 10배 이상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고 있으면서 상당히 주가 탄력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중적인 로봇주 두 개는 갖고 있어라. 두 개 없으면은 여러분들 손가락 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봇 분야별 투자 판단, 산업용 로봇, 뭐 서비스 로봇, 뭐 로봇 부품 쪽. 그래서 아까 로봇 부품 쪽은 어디? 감속기 쪽, 서비스 쪽은 어디? 물류 로봇 쪽, 산업용 로봇 쪽은 어디? 협동 로봇 쪽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가는 게 좋은데, 일단 요것은 뭐고, 리포트상 그렇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예,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뭐다? 바로 돈의 길목. 돈의 길목. 저는 그것을 우리 탑클럽 유료 방송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삽자루? 예, 삽자루라고 표현하죠. 삽자루. 예. 아니면 짝수자리. 예, 바로 이 돈의 길목. 실전 투자에서는 바로 그 돈의 길목을 지나는 로봇주에, 예, 집중 공략 관심을 가지면 좋은 일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 방송이어서 우리 뭐 그리고 삽자루라든지 뭐 짝수자라든지 돈의 길목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그걸 이제 유료 방송에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많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배워도 여러분들은 거의 뭐 천하무적급, 정말로 천하무적급의 레벨 실력으로 단숨에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비기 중에 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협동 로봇 시장. 협동 로봇 분야의 보급 확대는 지속 중. 2023년 예상 글로벌 시장 규모는
연간 7만 1000대로 기존 예상치 대비 7% 상향 조정됨. 2032년은 연간 43만 대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43만 되면은 거의 뭐 7만 대에서 43 되면은 600% 올라갔죠. 600%. 예. 6배. 예. 시장 전체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 수준에서 32%까지 확대할 예상 하면서 협동 쪽에서 상당히 크게 도약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소품종 대량 생산 및 라인 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 및 센 생산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초기에 대량으로 도입되기보다는 소수의 로봇이 먼저 도입되고 추가 도입, 재구매를 통해 도입이 확대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초기 시장 성장이 더디게 나타날 수 있으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보급 및 활용 확대 가능성 명확. 협동 로봇 보급 확대를 위한 SI 육성,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동 로봇 시장 규모 전망, 성장, 협동 로봇 비중, 예. 뭐 로봇 쪽은 뭐 다 그냥 그래프가 다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예. 예, 물류 로봇 도입. 2022년 CJ 대한통운 및 쿠팡의 대규모 물류 로봇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물류 로봇 도입이 본격화가 되고 있음. 물류 창고 내 로봇 외에도 국내 제조 기업들의 해외 신규 공장 투자 속 물류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 중. 미국의 가트너는 2021년까지 대기업의 50%가 창고 또는 제조 현장에서 물류 로봇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물류 로봇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현재 물류 로봇은 주로 운반 과정에서 활용이 되고 있으나 로봇 팔과 결합되어 상하차, 입출하 및 분류로 사용 확대가 기대됨 하면서 역시 이동 로봇 시장의 규모도 점점 증가하는 모습. 여러분은 숫자를 봐라, 숫자. 예, 성장의 숫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요 정도로 로봇 쪽은 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네. 예, 김현종님, 소나무님, 뭐든 꾸준히님, 예, 남배종업님, 루피님도 두 개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대박 나십시오. 엣지오강님은 하나만. 로봇 하나만 사겠다. 예, 그러신가요? 네, 좋습니다. 최소한 로봇 하나 무조건 있어야 된다. 저는 두 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데 조금 뭐하다 싶으면 하나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로봇 부품 쪽은 감속기 수요가 많아진다. 네. 그래서 감속기 쪽, 그래서 로봇 구동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관절 수가 증가할 경우 다족 보행 로봇은 12개, 휴머노이드는 28개, 산업용 로봇은 4 내지 7개, 시장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 하면서 이런 감속기 시장이 향후에 크게 시장에서 또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또 부품 쪽에서는 감속기 부품 이런 쪽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로봇 기업 대장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로봇 기업 쪽에서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네. 또 뉴로메카, 뭐 SPG 이런 종목이 있는데 일단 로봇주 이런 쪽들 구체적인 종목들, 예, 구체적인 종목들은 어디? 예, 구체적인 종목 추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 구체적인 종목 매도 추천은 무료입니다. 무료. 요거 무료. 무료 종목. 예. 뭐 유료 종목은 예, 유료 종목은 뭐 유료 방에서 당연히 뭐 추천하는 것이고 무료 종목 매수 추천은 뭐 지금 이 시간보다는 이제 무료방, 예, 무료 카톡방 등 뭐 무료 카톡방이라든지 네이버 밴드 요쪽에서 많이 예,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무료 종목 추천, 매수 추천을 받으실 분은 어디로? 예, 무료 카톡방이나 무료 밴드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무료 카톡방이 조금은 더 빠르죠. 예.
시간적으로는 더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로봇 쪽은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쪽도 한번 살펴보는데, 인공지능도 뭐 내용이 많은데, 최근에 작성한 거하고 시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작성한 자료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무료방이니까 간단. 2023년 8월 1일, 뭐 지난주에 작성한 AI 자료인데요. 네. 이제 AI 쪽에서 우리 일단 뭡니까? 선수를 놓쳤죠. 미국 챗GPT. 예. 챗GPT에게 선수를 놓쳤죠. 뭐 챗GPT 이후에 챗GPT는 오픈 AI에서 뭐한 거고,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뭐 MS 네. 이런데 뭐 세계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그죠. 뭐 구글은 바드. 예. MS 쪽은 이제 빙인가요? 빙? 예, 빙. 예.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총력전이죠. AI 미래 먹거리에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 AI 출시. 그래서 네이버는 8월 24일 초고대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와 연내 생성형 AI인 Q입니까? 슈? 슈이? 예, Q를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최근 칼로 2.0 공개에 이어서 연내 코어 GPT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이 바로 네이버하고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기업들도 글로벌 AI 경쟁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합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 잡혀 먹는 것이죠, 한마디로. 네. 그래서 본격적인 경쟁이 이제 뭐 시작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뭐 어떤 뭐 직장이라고 할까요? 어떤 직장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지금 AI에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AI에 지금 다 잡혀 먹을 수 있는, 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이 AI 업체에게 다 잡혀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예. 우리의 삶이 AI라든지 로봇에 출현하면서 더뭐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비관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네. 뭐 오픈 챗GPT도 그렇고, 뭐 구글 바드, MS, AI, 뭐 네이버, 카카오 뭐겠습니까? 이런 AI에 지금 총 집결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죠. 예. 살아남기 위해서. 예.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 AI 강점. 네이버와 카카오가 MS,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 비해서 자금력이 부족하고 AI 관련 인력들도 여류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습한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결과물이다. 챗GPT와 구글의 바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관심사를 분석해야 하는 초고대 AI 모델이다. 예를 들면 백과사전과 같이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학습시키고 여기에 따른 대답을 하는 것이 챗GPT와 바드의 역할이다. 다양한 언어와 이 세상 모든 정보를 학습시켜야 하고, 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지만,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구글과 MS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만 놓고 보면 어떨까? 네이버 자체 추세에 따르면 오픈 AI와 투자 금액이나 인력 규모가 약 10배 정도 차이 난다. 하지만 당사는 오픈 AI가 전체 데이터베이스와 리소스의 10%를 할애해서 한국과 관련된 데이터를 학습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가 연구하고 있고 학습시키는 데이터는 한국 사람들이 지난 20년 동안에 네이버 검색, 블로그, 지식인, 카페, 뉴스 등을 사용하면서 축적된 것이며, 네이버는 이제 이를 통해서 확보한 모든 정보의 흐름을 AI와 접목해서 서비스로 고도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이버라든 카카오 쪽은 결국은 한국 시장에 좀 특화된 뭐 그런 모습으로 좀 가겠다,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점 효과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도 선점. 결국은 아이폰.
애플 아이폰이 시장 선점하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지금 그쪽에서 입지를 다두고 있지 않습니까? 요쪽 인공지능 쪽도 역시 마찬가지 오픈 AI라든지 뭐 구글 쪽 아니면 MS 요쪽이 먼저 선점해서 과연 네이버하고 이제 카카오가 AI가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챗GPT 쓰던 사람이 챗GPT를 일찌감치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 있어가지고 챗GPT라든지 구글 바드를 썼어 아니면 MS 빙을 썼어 그 사람들이 과연 네이버로 이렇게 옮겨올 것인가 카카오로 옮겨올 것인가 그건 또 두고 봐야 되거든요.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나는 챗GPT가 익숙해졌어. 그동안에 많이 쓰고 익숙해져서 난 그쪽에 계속 쓸 거야 이러신 분들 구글 바드 MS 빙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 선점 효과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우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가파르게 옮겨가고 있는지를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또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아 인공지능 그냥 AI 그냥 말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엄청난 지금 치열한 경쟁 을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쪽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쪽 인공지능 저는 이제 챗GPT 저도 이쪽 하고 저도 이쪽 챗GPT에 관련해서 열심히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공부해야죠. 잘 모르면은. 왜냐하면 이것을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하는 이 주식 업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자동화시키고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아, 새로운 미래 기술 나왔는데 그냥 아 어려워 잘 모르겠어 이렇게 넘기는 보다는 그래도 할 때까지는 좀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못 하겠다 아니면 공부하기 어렵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 가족이나 누구 지인이나 누구 중에서 좀 격려 이쪽으로 좀 하라고 좀 격려를 하든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MSAI 쪽도 지금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은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지금 AI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한번 가야 되고 최소한 주식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쪽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AI 인공지능에서는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코난테크, 솔트룩스가 우선 급등 출발하고 있고 지금 후발주도 이제 다음 타자로 지금 급등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 후속 후발주 아직 안 오른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료 종목 추천 나도 무료 종목으로 받고 싶습니다. 무료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은 무료 카톡방 등에서 좀 진행하고 있고 지금 무료방에서도 지금 로봇주 들어가 있죠. 로봇주 들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예, 좋은 성과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 무료 카톡방 다시 한번 무료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유튜브 쪽에 그 채팅창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하고 비밀번호 참여 코드 비밀번호 6678 네. 또 참여 코드 비번이 6678이라고 하니까 참여 코드가 뭡니까? 또 그렇게 또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참여 코드나 비밀번호나 뭐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 코드 비번은 6678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방에 오시면은 이런 로봇주들 인공지능 쪽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내용적으로 로봇하고 인공지능 쪽막 간단히 맛보기로 살펴봤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좋은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올해 지금 2023년 지금 8월입니다. 8월. 예. 지금 2023년 8월. 지금 8월 포함하면 이제 8, 9, 10, 11, 12,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이제 5개 만 5개월이 안 남았죠. 5개월. 예, 5개월 남았음. 예, 올해 5개월. 예, 2023년 8월 이제 연말까지 5개월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바짝 당기셔야 됩니다. 바짝 당기실 분은 예. 여러분이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은,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구체적인 무료 종목 추천, 매수 매도 추천하면서 어디? 여기 실시간 무료 종목 추천, 그 다음에 집중력 리딩 관리를 무료 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여력이 되신 분은 우리 탑클럽 VIP방, VIP방이죠. 탑클럽 VIP 정회원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우리 탑클럽의 에이스, 전국구 에이스인 고광석 대표가 메인으로 진행하면서 상위 1% 탑 시크릿 투자 교육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최근에 엊그저께 우리 회원분들이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행복함, 글자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행복한 부자님이 남겨주신 글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부자님, 네. 회원이 된 뒤 바뀐 점은 난생 처음 종목을 기다릴 줄도 알고 모아갈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늘 동동거리며 조바심 냈었는데 종목이 떨어져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되다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제가 요즘 신기할 정도입니다. 알체라 현재 50% 수익 중입니다. 평상시 매수 매도 사인 문자로 주셔서 기다리면 되니 주식 창을 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중공업도 30% 수익 중인데 아직 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도 경험 중이고요. 얼마 전 한전산업도 급등시 매도해 직원들과 피자 파티 했답니다. 그 밖에도 기존에 보유 중인 마이너스였던 종목들도 가이드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어 가고 있답니다. 변화라는 교육과 변하고 있는 제 앞날이 스스로 기대되는 요즘입니다. 가장 어려운 주식시장, 같이 날카로운 교육도 받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음 합니다. 개미들이 시장에서 이기는 법을 찬찬히 알려주시는 두 대표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 더욱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자님이 또 좋은 또 성공 투자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뭐 다른 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남겨주셨더라고요. 어제. 네. 블랙맘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4월 20일에 탑클럽에 가입해서 마이너스 2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7월에 들어서서 1%대로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폭락장에 마이너스 7%대로 떨어졌는데 금요일에 다시 회복해서 플러스 1.67%가 됐어요. 대표님이 주시는 종목은 바닥권 저점 매수이기 때문에 지하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오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오르기 때문에 무료방에서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보유를 해보세요. 유료방 회원들이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멘탈 잡아주시니까 폭락장에서도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거예요. 탑클럽처럼 무방에 진심이신 분들은 없지만 그래도 유료방에서 듣는 강의가 주식 인생을 바꿔줄 것입니다. 탑클럽에 오셔서 같이 강의 듣고 성공 투자 같이 해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그래서 무료방에서도 우리 탑클럽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해서 무료 여력이 안 되시는 분은 무료방에 들어오셔서, 무료 카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도움을 받으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유료방으로 오셔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일어서자님도 어제 남겨주셨네요. 주식으로 돈 번다는 표현은 이 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듯 합니다. 주식으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광석 대표님의 투자 방식을 꼭 배워서 적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픈 1인입니다. 유료방 못지않게 무료방도 너무 진심입니다. 두 대표님의 진심을 모두가 꼭꼭꼭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무더운 날씨지만 주말 잘 보내세요. 탑클럽 파이팅! 어제 주말에 토요일에 남겨주셨네요. 네. 어제 많이 남겨주셨어요. 토요일에도. 예. 스캐너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대표님 주식이랑 교육은 국내 최초의 명강의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과 기법 강의는 정회원 방이 조금 유리합니다. 늘 반복과 새로운 기법을 설명해 주시니 귀에 박혀 좋은 실력으로 제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직하시고 무방에서도 아낌없이 주시지만 다른 방과 탁월한 기법, 고액 과외는 우리 탑클럽 뿐입니다. 모두들 정회원 가입하여 좋은 성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네, 또 한 분, 네, 탑클럽을 사랑하는 인천 아줌마예요. 채팅 참여는 잘 안 하지만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더 오랜 시간 함께 할 듯 합니다. 회원님들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적어주셨네요. 여러분들 좀 주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우리 탑클럽에서 제대로 한번 교육받고 바닥에서 모아가면서 크게 성공하는 그런 한번 길을 우리의 원칙,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요일 지금 무료방송 진행 중인데요. 네. 지금 무방 중이니까 선착순 3명에게 고광석 대표 메인 진행할 수 있는 상위 1% 탑 시크릿 투자 교육을 매일매일 조금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10일 추가, 1개월 10일 추가, 3개월 1개월 추가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주식으로 이제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5개월 동안에 바짝 당기실 분은 미련 없이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요거 가입 관련해서는 제가 채팅창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 확인하고 가입 관련한 뭐 기간 혜택,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입금, 뭐 계좌번호 이런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번호는 이제 1588-0648이고요. 또 ALS 간편 결제 번호가 있고 또 입금 계좌 번호도 같이 채팅창에 남겨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지금 8월이 되고 있는데 올해 뭔가 아직 안 됐다. 아직 뭔가 좀 기반 올해 마무리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못 만들었다 이러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우리 탑클럽하고 같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588-0648. 잘 모르시면은 1588-0648. 예, 전화번호 메모하셨다가 탑클럽 VIP 회원 가입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터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에서 고객센터는 가동이 안 되고요. 내일 아침 9시부터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이라든지 아니면 입금 계좌번호 이런 것들 확인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인터넷 결제가 있나요? 잠깐 인터넷 결제 잠시만요. 그것만 혹시 또 인터넷 결제도 바로 생각하시는 분은 잠깐 인터넷 결제 잠깐 어디가 있죠? 예. 여기 있네요. 인터넷 결제.
인터넷 결제 하실 분들은 인터넷 결제를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결제를 활용해서도 결제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신 분, 예, 잠시 조금 멈춤이 있었는데요. 예,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휴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이제 거의 뭐 휴가의 막바지죠. 여름 휴가 이제 거의 막바지고 뭐 요새는 뭐 꼭 여름 휴가뿐만 아니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편할 때 또 찾아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도 여름 휴가가 가장 또 인구의 이동이 많고 또 최근에 또 코로나 이런 것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예, 질문 없으시면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탑클럽과 같이 하실 분들은 얼른 우리 탑클럽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선착순 3명 기간 추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안 된다 이러신 분은 무료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도움 받으시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또 휴일 저녁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고광석 대표, 오늘 밤 10시죠? 일요일 밤 10시 고광석 대표 또 정기 무료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종목 그 로봇주, 인공지능 로봇주 필요하신 분들은 어디로? 예, 무료 카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치겠습니다. 네, 블루오션님, 아지송님, 네, 수고하셨고요. 네, 대박나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